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미니 기타 시리즈 중에 하나 000JR10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마틴의 이 미니 기타 시리즈는 들어보셨을 만한 아예 제일 작은 리틀 마틴 기타가 있고요. 이 리틀 마틴은 뭐 완전 하판이나 아니면 상판만 솔리드 이런 기타고, 그거보다 더 상위로 덩치가 아주 조금 더 큰 이제 주니어 시리즈가 있어요. 예전에는 이제 드레드넛 주니어 그 모델만 있었는데, 그러니까 작년 2019년 후반기에 이제 새로 발표가 된 모델이 지금 제가 들고 나온 000 주니어 모델입니다. 이 작년에 로드 시리즈를 비롯해서 이제 멕시코산 모델들도 다 모델이 개편이 되었는데, 그래서 원래 그냥 드레드넛 주니어 그렇게만 모델이 있었는데, 이제 약자를 써서, 그리고 그 다른 로드 시리즈들과 같이 뒤에 번호가 붙는 식으로 드레드넛 주니어도 DJR10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. 새로 나온 이 모델도 000JR10 이렇게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모델명에서도 딱 아실 수가 있고, 지금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드레드넛 주니어와 다르게 이제 OM 바디를 기초로 한 이제 주니어 모델이에요. 그래서 드레드넛 주니어는 그 정상 드레드넛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, 이 000 주니어는 OM 바디, 000 바디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, 보통 이 드레드넛 바디의 그 굴곡보다는 그 흔히들 얘기하는 GA 바디나 아니면 OM 바디에 좀 이렇게 쏙 많이 들어가고 굴곡이 변화가 심한 이런 바디 모양을 조금 더 이쁘게 생겼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드레드넛 주니어보다는 요 000 주니어의 이 굴곡이 바디 모양 자체가 좀 더 이쁘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사실 미니 기타가 그 일반 정상 사이즈의 기타에 비해서 소리가 더 좋기는 어렵기 때문에, 이왕 미니 기타를 선택하실 거 조금 더 이쁜 모양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 출시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면, 상판은 뭐 항상 그렇다시피 마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. 이 기타는 전부 다 무광이에요. 그리고 축구판은 이제 사펠, 이 모델명에 10번 붙은 이유도, 정상적인 로드 시리즈의 10번 모델들이 있죠. 뭐 D10이 뭐 000-10 이런 모델들처럼 축구판이 동일하게 사펠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.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특징 중에 하나죠. 로드 시리즈들도 그렇고, 이 사운드 홀 주변의 장식, 로젯이 두꺼운 백자개로 이렇게 장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판 위에 브릿지,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 지판은 재질이 나무는 아니고요. 이제 리치라이트라고 하는 친환경 재생 소재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, 얼핏 보면 아주 고급의 에보니인 것처럼 완전 고른 새까만색의 표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나무는 아니에요. 뭐 주원료는 종이가 많다고 하고, 그렇게 뭐 친환경 재생 소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흰색 브릿지 핀이 박혀 있고요. 앞에는 터스크 새들.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은 거의 다 이 터스크 새들이 사용이 되죠. 그리고 요 위로 올라오면, 이것도 역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모델은 거의 다 흰색의 인조 대리석, 코리안이라고 하는 재질입니다. 이 너트는, 이 미니 기타도 다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이 미니 기타까지도 이 너트 폭은 44.5mm, 좀 넓어진 너트 폭이 적용이 됐고요. 하이 포지션으로 올라오면서 넓어지는 정도, 테이퍼라고 하죠. 이 테이퍼는 앞이 넓어졌지만 뒤에는 넓어지지 않은, 그래서 올라왔을 때는 부담감이 적은 그런 형태의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넥 뒷면의 모양은 요즘에 마틴 기타들 추세가 다 그렇듯이 좀 전체적으로 얇고 편안한 느낌의 넥인데, 미국에서 생산되는 뭐 스탠다드 시리즈의 모디파이드 로우버벌 이런 거나 아니면 로드 시리즈의 퍼포밍 아티스트 이런 쉐입과는 또 이름이 다르게 그냥 주니어 넥 쉐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미니 기타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넥 길이 자체가 일반 기타들보다 짧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깎으면 아마 좀 다른 넥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,
이 축소형 넥 쉐입을 따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. 더 위로 올라오면 헤드 쪽에는 이 앞면에 까만색 무늬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나무는 아니고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로드 시리즈들에 사용되는 이제 HPL 고압축 합판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. 그리고 익숙한 마틴 로고가 흰색으로 딱 대비가 되게 박혀 있고요. 뒷면은 뭐 요즘 많이 사용되는 그 오픈 기어 스타일은 아니고 일반적인 폐쇄형 헤드머신인데 요 한가운데 동그란데 마틴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이 기타들 대부분이 픽업이 장착이 돼서 나오는데요. 이 미니 기타들은 픽업이 있는 모델, 없는 모델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따로 모델이 나와요. 그래서 살펴보실 때 헷갈리시지 않게, 당연히 가격도 다르니까.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모델은 픽업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고요. 드레드넛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다 픽업이 있는 모델, 없는 모델 따로 구분이 돼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주니어 시리즈들은 이제 미니 기타이지만 올솔리드 기타거든요. 그래서 다른 브랜드나 같은 회사의 리틀 마틴이나 이런 기타와 비교해봐도 미니 기타 치고는 좀 더 확실히 깊은 느낌의 울림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나 어차피 통이 작고 이 스케일이 짧은 미니 기타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사이즈의 올솔리드 이런 느낌의 소리를 기대하시는 건 확실히 좀 무리가 있고요. 대신에 미니 기타 중에서는 그래도 아 이거 올솔리드 소리가 나는구나 느낄 수 있을 만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. 네, 정상 사이즈와 비교하시면 안 돼요. 이 미니 기타는 보통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메인 기타가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좀 작은 덩치에 부피의 부담을 줄인 그런 느낌으로 어디나 편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여행용이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하나 기타를 갖고 싶다 하실 때 보통 추천을 해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체격이 작은 어린아이 OM 바디를 쓰기에도 체격이 작다 하는 경우에 추천을 해드리지만 네,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정상 사이즈보다는 확실히 소리면에서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와 당연히 비교가 될 만한 드레드넛 주니어와 비교를 할 때는 당연히 이 미니 기타끼리라도 드레드넛 주니어가 통이 좀 더 큰 스타일이기 때문에 드레드넛 주니어 쪽이 이제 저음이나 이런 울림은 좀 더 좋고요. 확실히 얘는 품 안에 좀 더 쏙 들어오는 느낌이고 일반적인 드레드넛과 OM의 차이처럼 이 000 주니어가 조금 더 선명하고 밝은 소리를 들려줍니다. 제가 보통 리뷰할 때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를 제쳐두고 이 기타의 제일 큰 포인트는 이 작은 사이즈와 이 바디 모양으로 인한 이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